좋은 아침이야, 아강. 머리가 찾아왔어? 고맙기도 하지. 눈노에게 낯빛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얘기해주고 있었단다. 네가 오면 좋아할 줄 알았어, 귀염둥아. 괜찮아지셨네요, 할아버지? 아이가 큰 도움이 됐어. 잠을 잘 잤니? 필요한 건 없고. 네, 아주. 린 이미 변찮을 친구라네. 우리 걱정하지 말게. 노노, 건강해 보여서 정말 다행이야. 곧 아침에 하던 태극권 다시 할수 있겠어. 어쨌든 이제 가봐야겠어. 하이야, 배고프면 스토플라이에 점심 먹으러 오렴. 그럼 안녕. 아까는 말을 끊어서 미안하구나. 네, 왜 그러셨어요? 솔직히 모리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진 않았어. 모리는 몇년 동안 나를 많이 도와줬거든. 그래도 가끔은 너무 과하게 친절하긴 하지. 마실래? 그래서 다 나으신 거예요? 안치려구나. 안전하세요. 우리 공주님. 와줘서 고맙구나, 카이. 드라카이 내가 정말로 필요했었어. 식물이 어떻게 할아버지를 마시고 있자니? 하나 마셔요. 이제 내가 다 나왔으니 그동안의 근황을 얘기해보자꾸나. 잠깐만요. 그러니까 드라카에나 때문에 좋아지신 거라고요? 드라카에나. 그게 내 몸이 재기능을 하도록 도왔어요. 그리고 너에게는 내가 그냥 늙은이처럼 보이겠지만 사실 난 이곳에 꽤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왜제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않으세요? 안 하구나. 아직 살 날이 많지 않아. 얼른 시작해야 해. 시작? 무슨 시작? 너에게 할 얘기가 있단다. 내가 마을의 주술을 담당하는 것과 관련된 것이. 나무 꼭대기 있는 애 오두막으로 가서 북을 찾아줬으면 좋겠구나. 주겠니? 북을 찾으라고요? 알겠어요. 날 믿어주렴. 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안다. 그러니 네가 북을 가져다 주면 직접 보여주마. 오두막에 있죠? 알겠어요. 하지만 내게 가져와 주렴. 그동안 차가 식어서는 안 되겠지? 내가 따뜻하게 지키고 있으마. 알았어요. 시간 후딱 가네. 응차. 땅에 있다 하지 않았어? 아무것도 없는데요? 아, 일로 올라가라는 거구나. 어? 들이시기, 내쉬기. 들이시기, 내쉬기. 좋은 아침. 내가 얼마나 혼자 있고 싶어 하는지 몸짓으로 알리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왜내 평화로워 하는 걸 헛된 시도로 방해하는 거야? 할아버지가 오두막에서 뭘 가져오라고 하셨거든요. 그래, 그랬단 말이지. 봐봐, 그럼. 오두막은 저기야. 그것도 죽. 나무 잘 타는데? 아, 오두막 너무 귀여워. 아마도 이 집에는 TV 수신기가 없나 봐. 으, 죽은 벌레. 박치기. 할아버지 또 자고 계시네? 일어나세요, 용사요.
하이. 깜빡 잠이 들었나 보구나. 미안하다. 부분 가져왔니? 됐구나. 그럼 오늘의 할 일은 이거예요. 우리가 정원을 가꿀 거란다. 정원이요? 뭐라고요,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스스로 해야죠? 네가 신날 만한 일이 아니라는 건 알고 있어요. 하지만 날 믿으렴. 이건 평범한 정원이 아니야. 쩔어요. 할아버지 엄청 쩌네요. 장담하마. 분명히 쩔게다. 하하하. 이런 옷이 너무 잘 어울릴 단어는 아니지요. 그러니까 내게 필요할 게 있어. 엘리펀트 열매라는 걸 한다. 자연적으로는 자라지가 않아요. 재배로만 얻을 수 있지. 그게 왜 필요한데요? 엘리펀트 열매 주스가 강장제 역할을 하거든요. 회복에 도움이 될 게야. 너도 알다시피 모타지오는 독특한 생물계를 가지고 있어요. 넌 그것을 배워야 한다. 병원의 구성에 세심하게 신경 쓰도록 하렴. 알았니? 아씨, 뭐 그만 말해 이 자식아. 그만 말해. 구성이 뭐예요? 내게 모든 걸 말해줄 순 없어. 하지만 시작하는 법은 알려주마. 마니가 나에게 알려준 방법이 있어. 식물의 성장을 촉진하는 법이지. 그래서 내가 북을 가져오라고 한 게야. 아씨, 뭐라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그래서 이게 마법의 북이에요? 북은 평범한 게야. 하지만 특정한 멜로디와 함께 사용하면 식물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지. 일명 북치북치북치북치. 정원의 노래를 불러주라고요? 네가 이상하게 생각할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하지만 넌날 믿어야 해. 다른 일을 해내는 게야. 죄송해요. 도와드릴게요. 북치기 박치기 북치기 박치기. 나만 재밌으면 돼! 우와, 방금 뭐였어요? 노래란다. 이것만으로는 식물을 자라게 할 수가 없어요. 목소리로 영혼이랑 의도, 행동을 통합해야지. 아, 잊고 있었구나. 여기 있다. 뭐지? 그 바다요. 이거 다시 심어야 해. 이집 옥상에 작은 정원이 있어. 이 씨앗들로 정원의 이상적인 구성이 어떤 건지 알아낼 수 있을 게다. 잘 모르겠으면 백과사전도 있으니까 기와 얘기해도 돼요. 씨앗을 더 얻고 싶다면 무타지원 주변에서 많이 발견할 수 있. 내 스스로가 바보처럼 보일 것 같아요. 나중에 오렴. 내게 된걸 내게 말해다오. 또 자, 할아버지 일 시켜놓고 자기는 자요? 아, 여기다 심는 거구나. 영차, 영차. 바닥에 뭐 떨어져 있네? 아, 노래구나. 씨앗 심기. 아, 이렇게 심을 수 있네. 나무? 행복함. 이거 좋다. 행복함. 이거 되게 크네? 이건 중간. 오, 은근 재밌네. 아, 귀여워. 심어줘야지. 꽃 심는 재미가 있구만. 커다랗게 심고.
밥수루 열매. 밥수루 귀엽네. 맞나? 이 정도면 되지 않았을까? 생물을 많이 키워야 되나 보네. 자. 생물 가꾸기 하는 거야? 아, 평화로운 식물. 아, 그렇군요. 아, 좋은 걸 많이 키워야 되는구나. 오케이. 오오오. 이제 북치기, 박치기 했는데. 아하. 듣기. 내가 노래 부르나 봐. 이 정도면 됐겠지. 헷갈린다. 오, 많이 심었어. 이거 세션 끝나면 같이 놀아. 아직 잘 모르는 모양이구나. 알맞은 구성을 찾기만 하면 돼요. 내 엘리번트 열매는 반드시 심어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자, 조바심 낼거 없어. 내가 준 씨앗에는 모두 공통점이 있어요. 씨앗이 더 필요하면 좀 돌아다녀 보세요. 물로 필요한 것을 해결할 수 있을지 알아보렴. 알아서 알았네. 아까 그거 뭐 엘리펀트 뭐시기 심었나? 강랑벽. 아, 엘리펀트. 아, 엘리펀트. 있는데? 엘리펀트를 심었는데요. 뭐지? 이거 엘리펀트 머시깽이를 못 심었는데.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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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아버지 못 심었어요. 어떡하죠? 모르겠다, 배째라. 모르겠어요. 할아버지, 잠깐 나갔다 올게요.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 아가씨, 좋은 아침. 네, 오랜 벗은 오늘 좀 어떤가요? 어? 엄청 좋아지셨어요. 대단해. 우리의 말을 들었을 때 내기를 의심했거든. 내 방문으로 일이 좋게 풀려서 너무 기뻐요. 오늘 계획은 뭐니? 논노 할아버지가 일거리를 주셨어요.
할아버지가 널 바쁘게 만드는구나. 그렇지? 좋아, 좋아. 난 지금 클레어를 기다리며 어설프게 시간을 때우는 중이란다. 오늘 클레어가 기록 보관소에서 날 도와주기로 했거든. 하지만 지금 당장은 클레어가 좀 정신이 없어요. 방해가 되고 싶진 않구나. 요케 할아버지는 정원 가꾸기에 대해서 잘 아시나요? 할아버지였어? 아, 네가 그걸 물어보더니 놀랐구나. 나는 단지 일반적인 허브의 새로운 해설이랑 그런 것들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지만 알고 있어요. 나중에 기록 보관소에 들르면 내게 쓸만한 것이 있는지 찾아주마. 뭐지? 아침부터 얼굴 보니 좋네. 안녕하세요, 스파이크. 이 공기가 느껴져요? 뭐가요? 비가 오려나 봐요. 비가 와도 당신은 상관없잖아요. 무슨 소리죠? 비가 오든 말든 당신은 항상 아침 수영하잖아요. 제 행동을 기록으로 남기시나 봐요. 아, 아니요, 전 그냥 장난이에요, 클레어. 아. 저는 그냥 수영이 하루를 상쾌하게 하는 시작인 줄 알았어요. 그뿐이에요. 그렇죠. 물안 튀게 조심해요. 하나, 둘, 셋. 아, 야! 다 벗은 건좀 그렇잖아. 이저 미친놈. 아, 얘 뭐야? 너무 자유로운 영혼이네. 부담스러워. 내가 어디 가? 여기 가라고, 여기. 없나? 어, 뭐. 씨앗이구나. 들어가. 아, 얘네랑 말 섞기 싫은데. 새로운 매트릭스는 약간 성급한 것 같아. 처음부터 정확한 매트릭스는 거의 없어. 힘든 일을 우리가 다 하는데 걘 하는 일이 뭔데? 나 아직도 그게 발전을 위해 이용하는 것인지 맞는지 모르겠는데? 난 흙을 퍼내는 건 좋은데 마음이 안정되거든. 네 말이 맞아. 우린 그냥 반복만 하면 돼. 냄새도 좋고 질 좋은 흙 냄새 너무 좋아. 하지만 그게 천재적인 거야. 우리가 여길 도트 체육관으로 만들었잖아. 건강해지고 살을 뺄수 있는 기회라고 강구하고. 그게 도트들의 대표적인 걱정거리야, 그치? 체육관은 아직 아무도 손대지 않은 시장이라고. 난 가끔 아무것도 안 보일 때 멋지게 뒹굴뒹굴 구르기도 해. 역시. 왕따야, 왕따. 또 낚시하네? 아! 다른 사람인 줄 알았잖아. 누구 기다려? 젤 A. 하지만 젤 A가 태양을 싫어한다는 게막 기억났어. 점심시간에 만나러 가야겠다. 오, 멋지다! 비비디뷰, 비비디뷰! 내 낚싯대를 부르와 내게 한 수술을 부리게! 아침 먹으러 왔습니다. 할아버지랑은 대화는 잘 나눴니? 네, 아마도요. 그는 웃긴 친구야. 하지만 우리 모두 나름대로 웃기다고. 가끔 아주 친한 사람들도 이해를 못할 만큼 말이야. 우리 클레어처럼 말이야. 클레어는 매일 아침 항구에서 시간을 보낸다고 고집을 부려. 말도 안 되지. 아침에는 아무도 가게를 유하지 않는데 말이야. 하지만 스파이크가 항구에서 수영하는 동안 내 딸이 행복하다면 뭐 그거면 됐지.
어디 가볼까? 하구만. 내가 왜 이렇게 커? 뼈 같은 거. 안 되나? 되네. 이 돌은 항상 이런 색을 내고 있었을까? 보라보라하네. 여기는 왜 이렇게 음침해? 아침인데. 딴 데 가자. 하나 둘 하나 둘 어떻게 가? 아 닭이었어? 아무것도 없네. 채널에서 뭘 떼어간 건지 궁금하다. 지금은 마치 조각보 같아. 아침 해가 빛나는 끝이 없는 바닷가 맑은 공기 마시며 나 힘차게 달려가 보자. 너와 내가 아 힘들어. 계속 뛴다. 달리고 달린다. 아 아무것도 없어.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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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빨리 달려. 아직도 수영 중이네. 참으로 부담스럽다. 그러니까 내 말은 그만하고 일이나 하자. 아름다운 새 걸음이야. 시간의 함수처럼 아름다워. 맞아. 내 레인은 자나? 응? 내 레인은 재즈를 좋아하나봐. 이 자는 것 같은데. 가끔. 자네. 자고 있어. 멋진 장소가 아주 많네. 여기선 모든 게 더 느리게 느껴져. 병원 가꾸기만 하면 되나? 병원 어떻게 가꾸는 거야? 어, 버섯이다. 같은데. 어, 옛날을 얘기할 수 있어. 틱틱.
알았어 알았어 갈게. 화요일. 할아버지한테 가면 되나? 할아버지 저 왔어요. 너도 알다시피 백일몽을 꾸는 데는 능숙해졌어. 옛날 기억 속으로 빠져볼까 하니 양해해주렴. 꿈꾸신다 이거지? 영차 영차. 꿈 갖고. 아 수학도 되네? 수학. 아 이쁘다. 얘는 으스스함이네. 해수학이가 아니라 수학하기로 해야 되는구나. 열심히. 코. 사실 평화로움인가 보다. 응. 이거고 신발 갖고. 안 컸나? 해소할 수 있네. 그러면 을 저기 끼워야 되니까 하나를 빼야겠다. 써본 것 같은데. 많이 얻었다. 창의 노래. 치기, 박치기, 북치기, 박치기. 할 수 있나? 좁아서 못 자라는 거 아니야? 다른 데 심어야 되나? 심었을까? 부스 티켓. 피콜리노. 내가 빨리 자라줘야 돼. 작은 데다 심었나? 작은 수술을 해보자. 방암도 있네. 귀엽다. 방벽. 수확할 수
해소해볼까? 노래를 해줄게. 깔려있죠? 한 번도 안 켰을 뿐이야. 북치기 박치기 북치기 박치기. 빨리 자라라 빨리 자라라. 북치기 박치기 북치기 박치기. 한 번 더 불러줄게. 북치기 박치기. 잘 자란다. 애들이 노래 부른다. 통통통통통. 아유, 잘 자란다. 더더더더. 박치기 박치기. 나무야 열려라. 다 자랐나? 네? 오오오오 다 드디어 했어. 어이, 수확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구만. 얘는 더 이상 안 자란다. 이거 빼야겠다. 다른 거 심어야지. 이제 할아버지한테 가야겠다. 열심히 하는 동안 저녁이 됐나? 할아버지 다 했어요. 맞구나. 상황은 좀 어떠니? 글쎄요, 제가 마술로 마법의 열매를 키웠어요. 미안하구나. 웃고 싶지만 바쁘기 시작해서 말이야. 날개 주겠니? 여기요. 없다 아가, 괜찮다면 네가 자랑스럽다고 얘기해주고 싶구나. 이걸로 좋은 강장제를 만들면 회복이 안정되겠지. 괜찮아요 할아버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란다. 막년에 내 모습이 딱 너 같았지. 늘 무언가를 갈구했어. 객관적인 데이터를 말이야. 내가 과학자였던 건 알고 있니? 엄마가 말했는데 제가 잊어버린 것 같아요. 나는 중요하지 않았던 모양이구나. 내가 그렇지 뭐. 난 이곳에 과학자로 왔어요. 하지만 내가 하던 과학은 극히 평범했기 때문에 한계에 다다랐지. 하지만 내가 깨우친 것과 내게 전해주고자 하는 사실은 말이야. 배움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라는 거란다. 좋은 말 같아요. 인적이고 상대적인 거지. 네가 방금 식물을 심은 정원이 무타조에서 처음 기른 정원이란다. 가이아가 걸음마를 배울 때였지. 아주 에너지가 넘쳤어. 레어와 잡귀놀이라거나 도트들과 놀았지. 우리 나무 꼭대기에 산 생물들 말이야. 우린 도시의 비좁은 아파트에서 왔었어. 이 할머니가 훨씬 더 훌륭하고 중요한 연구를 시작했었거든. 나는 가이아와 진흙에서 놀았었지. 엄마는 어땠어요? 응급하고 다루기 힘든 아이였어. 힘세고 싸나웠지. 그래서 처음에는 잡초만 가지고 놀도록 했어. 그런데 이런 어린 식물을 손에 넣자 가이아가 전에 없던 본적 없이 부드러워진 모습으로 변하는 게야. 우리는 그 식물을 조심스럽게 심었지. 함께 말이야. 아주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후비도 가끔 그래요. 아, 기쁨과 좌절감이 넘치지. 강장제를 만들기 위해 으깨야겠구나. 네가 오늘 큰일을 했다는 걸 알아두렴. 작은 일이 아니란다. 고맙다, 사랑한다. 할아버지 기운이 많이 좋아졌어. 하루 만에. 귀염둥이들 어서 가보라고. 아이 나무집에 사는 친구 안녕. 나무집에 사는 친구 도트들은 소름끼쳐.
오늘 우리가 너를 위해 새롭고 신나는 생활 방식을 준비했어. 니니! 왜 관심을 보이지 않는 거야? 안 먹히는 것 같아. 닌디! 내가 도와줄까? 브라스키 메티스트 인간이 말을 걸어왔어. 야야, 그만해. 도트에게 최적화된 헬스장에서 살도 빼고 건강해지는 거야. 메디스틱 그만해. 쟤는 너 대신 전기를 생산하고 싶지 않나 봐. 어, 열로 들어가네? 아이, 벌레. 괜찮아? 아, 쟤도 도망갔어. 어디 갔지? 귀염둥이. 맨날 있던 것 같은데. 어, 근데 왜 이렇게 어두워? 딴 데 가봐야지. 어디 가볼까? 낚시하는 애도 없네? 저쪽에 있었나? 어? 다들 어디 갔지? 밥 먹으러 갔나? 야, 바다 부스러기! 내가 좀 바쁜데? 왜 그렇다 식탁이 게으름을 피워서 말이야? 따개비 마냥 쓸모가 없다니까. 넌 나의 아름다운 아일린이 작별 키스를 하러 올 텐데. 그때까지 할 일이 너무 많아. 말 걸지 마! 이건 뭐야? 아, 부포구나. 여기 있나 보다. 어? 아니네, 없네? 여기서 밥 먹고 있나? 뭐 해야 되는지 모를 땐? 아, 아일린한테 가야겠네? 캐시? 캐시가 여기였나? 안녕하세요. 스파이크네. 드르박 안녕? 여길 정리하려던 중이었어. 하지만 대부분의 일은 밖에서 있을 거야. 일? 무슨 일이야? 오늘 밤에 있을 바비큐 파티 말이야. 어제 내가 얘기했었지? 와야 한다. 네가 우리 동네 온 거 환영할 수 있는 완벽한 방법이잖니. 재밌겠는데요? 갈게요. 아주 좋아. 무타지원 환영식은 제대로 해야지. 넌 그저 기다리고 있으렴. 아, 똥 냄새 난다 했더니 겁박이 똥 쌌네. 그래서 지하수면이 녹기 때문에 정화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야. 그러니 소시지들과 내가 두 배로 더 열심히 일해야. 애니스, 정화 시스템이 점심시간에 할 만한 얘기는 아닌 것 같구나. 괜찮아요. 나름 재밌는데요, 뭐. 아니야, 머리말이 맞아, 친구. 내일 정화하자고.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모르겠어. 그러면 못 믿겠는데. 그라우버트 생각 중이지. 나한테 잘 안 해줘? 나한텐 얘기해도 되는 거 알잖아. 보트를 작업 중이야. 아, 드디어 시작했구나. 드디어라니. 그런 뜻이 아니었어, 친구. 내가 준비가 되면 시작할 줄 알았지. 상태가 정말 안 좋으니까. 그래, 배짱이 넘치는 배였잖아. 다른 보트가 끼어들지도 못했지. 그래서 지금까지 얼마나 있어? 나중에 보러 올래? 차례를 얼마나 두껍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어. 그것들을 바를 수 있는 적당한 페인트가 필요할 것 같은데? 아버지는 그다지. 아, 그럼 당연하지. 초대해주다니 영광이야. 오늘은 일이 많았어. 그러니 내일 들르도록 할게. 에치! 아, 너구나.
데니스, 예의 좀 지키렴. 너도 앉을래? 방해하려던 건 아니었어. 그래. 오, 아가 저들을 신경 쓰지 마렴. 매사에 진지하게 본단 말이야. 그리고 데니스 아가, 우리 늪지에 살잖니? 지하 수면이 높은 건 당연한 거란다. 방해하려던 건 아니었어라고 하니까 그냥 같이 밥 안 먹는 거네. 너무 친절해도 의미가 없구만. 착하게 말할 필요가 없네. 하하, 할아버지. 참 흥미로운 책이지만 편집자의 재량이 아쉬워. 저도 잘못 사용하고 당연 오류도 있고 말이야. 책의 3분의 1은 그저 전에 있던 내용을 반복하기만 하지. 무슨 책이에요? 말로 표현하기가 어렵구나. 현재 기구가 이렇게나 부족해서야 말이야. 하지만 현재 기록일 뿐이니까 난 무타지온의 식물군에 대해 더 알아내고 싶다. 백화사전을 위해서 말이야. 거기에 대해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분노가 다른 사람들은 그 책이 필요 없을 것 같지 않아요? 제가 아침에 정원 가꾼 거 아세요? 대단해! 논노가 비법을 알려준 게지? 엄청난 특권이구나. 내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 많이 연구해야겠어. 전에 그가 백과사장에서 다양한 기호를 만들었다는 걸 알아요. 아니가 그에게 가르친 식물의 속성이랑 관련이 있는 것 같아. 내 기록을 계속해서 파헤쳐야겠어. 마니가 누구예요? 마니는 우리 모두의 삶에 큰 역할을 했지. 네 할아버지를 위해 마니가 나타나 우리를 일깨워줬고 그게 모든 걸 바꿨어. 문드래곤이 부딪힌 직후 우리를 이끈 사람이 바로 그녀였단다. 알고 있었니? 오! 내가 태어나기 전에 있었던 일이었지. 젊은 눈노가 여기 없을 때는 큰 재난이 일어난 지 44년이 된 해였어. 마니는 본토가 돌연변이를 두려워해가지고 우릴 버린 힘든 시기에 여길 이끌어줬단다. 우리를 하나로 단결시키고 마을을 재건을 돕고 변화를 받아들이도록 가르쳤지. 진짜 지도자였던 것 같네요. 정말 그랬지. 특별한 카리스마가 있었어. 시끄러나 강압적이지 않았지만 그녀가 얘기를 시작하면 듣게 됐지. 말해주기보다는 스스로 생각하게 만들어주고 함께 해결했어. 그게 그녀가 논노를 가르친 방법인 것 같구나. 논노도 너를 그렇게 가르치려 하는 게지. 이제 뭐 해야 되지? 아일린. 아일린이 어디 있더라. 쭉쭉. 아일린 여기 있나? 여기 있다. 신발 벗는 곳이 분명하네. 하지만 나는 신발을 신고 들어가지. 제가 할 수 있는 일일지 잘 모르겠어요. 싸움을 침대까지 끌고 가지 말라는 건 말이에요. 싸움을 바닥까지 끌고 가지 마라. 저희가 싸운 건 아니에요. 그냥 너무 지쳐서 숨 좀 돌리고 싶을 뿐이에요. 얌전한 여자처럼 남편과 순순히 화해하고 잘 가라며 손을 흔들어주고 싶진 않다고요. 당연하지. 그를 사랑해요. 당연히 사랑하죠. 하지만 아마 또 할 수 없는 거. 아, 죄송해요. 말씀 중이셨나요? 미안. 그와 대화하지 않고 가는 모습만 볼 수 있지 않을까? 반대로 가봐. 거기서 멀리까지 볼 수 있을까? 평화롭기도 하고요. 바로 그거예요. 너무 좋은 생각이에요. 감사해요. 자, 이제 큐티클 정리를 해볼까요? 뭐지? 안녕하세요. 하이, 사랑스러운 아가. 오늘은 몰래 일찍 퇴근했지? 항상 몰래 하는 것 같단 말이야. 몰래요? 사실 난 이동하려면 다른 사람의 일정에 맞춰야 한단다. 하지만 화요일 저녁
바비큐 파티를 위해 일찍 돌아왔으니 기쁘구나. 친절하게도 아이린이 데려다 줬어. 아이린을 찾고 있다면 다른 곳에 있을 거란다. 어디로 갔는데요? 서쪽 등대로 갔던 것 같은데 정말 멋진 곳이지. 데니스와 텅이 걸어 들어갈 수 있는 곳에 바퀴가 들어갈 수 있도록 애를 썼어요. 그럼 걸어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굴러가는 곳이라고 해야 하나? 내가 굴렁쇠라는 건 아니지만 다른 사람들은요? 텅은 집 마당에 있을 게다. 자기 일에 정성을 쏟는 모습이 참 기특해요. 열심히 일하는 중이신가요? 내가 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 뭘 봐요? 그라우브 말이야. 그가 살짝 밀어놨다는 건 알아. 그래도 엄청나게 울음을 터뜨릴 거거든.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둘 사이를 해결했으면 좋겠어. 책 읽는 척을 좀 더 해야겠다. 읽는 척이었니? 진짜 책 읽는 게 아니었어. 자는 거였어? 하긴 책을 보면 졸리지. 텅! 안녕? 미안, 땀을 좀 흘려서. 어제는 멍청한 짓을 하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잘 모르겠어. 갑자기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분이 들어. 모태를 멋지고 반짝이게 만드는 거야? 드디어 오늘 오래된 칠을 다 벗겨낼 거야. 데니스가 그러는데 떨어지는 조각은 벗겨내야 한대. 하지만 시작한 김에 싹 다 벗겨내고 싶거든? 그래야 따개비를 없앨 수 있을 것 같아. 멋지다. 응, 미안해. 지루하지? 아, 멋지다고 해줬잖아. 아니야, 나도 알아. 깨끗한 슬레이트가 중요한 거잖아. 아, 바로 그거야. 데니스가 어떤 종이를 사용할지 모르는 걸 도와줬어. 둘이 친해 보이던데? 사실 데니스는 어릴 적에 날 도와줬어. 우리 아버지가 떠나셨을 때 말이야. 할머니가 엄마가 견디도록 곁에 있어줬지. 긴 시간 동안 우리는 아빠가 실종된 건지 그냥 떠난 건지 사실 잘 몰랐거든? 그리고 난 약간 미쳐서 날뛰었던 것 같아. 힘들었겠다. 나는 5살부터 엄마보다 몸집이 컸어. 아빠보다 커진 건 6살 때부터였지. 내가 미쳐 날뛰면 다른 사람들이 힘들었을 거야. 내가 생각해도 내가 무서울 것 같아. 난 안 그럴 것 같은데? 난 잘 모르지만 내 감정 기복이 심할 수 있어. 하지만 데니스가 기분이 나빠지기 전 전조 증상을 알아냈거든. 내가 기분을 통제하는 법을 배우도록 도와줬지. 어쨌든 하던 일을 계속 해야겠어. 이따 바비큐 파티에서 보자. 그래. 왜 이렇게 침울해? 바다 부스러기야, 지금은 얘기를 나눌 시간이 없어. 사랑하는 아일린이 곧 여기 올 거야. 등대에 있다 그랬는데? 네. 아, 안녕. 괜찮아? 아, 그럼. 방치가 너무 좋아. 날이 맑으면 몇 마일 더 멀리 보일 수 있겠어. 아니, 마일이 아니라 펄롱 단위로 얘기해야 하나? 아니, 노트 단위구나. 노트라는 단어를 발음하면 웃겨. 말리는 느낌이 들잖아. 보트가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네요. 군대가 된 것만 같지? 넌 모든 걸 깨뚫는 것 같아. 너도 아니? 넌 어떤 꿈을 꾸니, 카이? 그러니까 학교 대항 선수권 대회에서 수영팀을 우승으로 이끄는 것 같은 꿈을 꾸죠? 그럼 10대답네. 아, 무시한 건 아니야. 내 말은 나도 수영팀을 우승으로 이끌 수 있었으면 좋겠다. 간단한 거잖아.
이따 바비큐 파티에서 보자, 알았지? 나 생각할 게 좀 있어. 바비큐 파티를 하러 갑시다. 바비큐 먹으러 갑시다. 냠냠냠. 바비큐 먹으러 갑시다. 멀다, 멀어. 바비큐를 먹으러 갑시다. 어, 다들 모였네? 지르박! 아, 잘됐다. 맞았구나? 와줘서 고맙다가. 아일린 옆에 앉으렴. 좋아, 먹을 걸 줄게. 뭐가 좋을까? 이렇게 좋은 문트지엑 스테이크? 아니면 제식으로 너도 밤나은 어두운 푸른 고사리 구이? 문트지엑 스테이크요. 내 고든 건 문트지엑 완벽하게 구웠지. 아소스는 살짝만 뿌렸으니 걱정 마요. 좋아요, 다들 음식 받으셨나요? 이런. 왜 그래? 네가 뭘 할지 보빼기 알고 있는 것 같아. 또 연설하시겠구만. 음식이 테니스 주최자는 나야! 그리고 주최자는 반드시 언솔로 파티 시작을 알려야 해. 손님도 있잖아. 일단 좀 먹고 나서 좋아요. 방금 말했던 것처럼 오늘 특별한 손님이 함께 해주셨어요. 아, 이 자리에서 엉덩이를 들려! 아, 예. 그럴게요. 대담하기도 하지. 내가 말했듯이 무슨 말하고 있었지? 아빠가 주최자라고요. 스파이크 집중력은 알아줘야 한다니까. 조용히 해, 이 사람아! 하이, 내가 널 처음 만났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는 줄 아니? 모르겠는데요? 내가 생각한 것은, 어! 야, 너 기절하려는 거지? 이런. 배고파서 기절하겠어! 알겠어요. 요점만 말할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고마워요. 역사적으로 사람들은 우리의 작은 공동체를 이상하게 취급했어. 또 논노가 병에 걸린 이후로 우리는 계속 고군분투하고 있었지. 하지만 네가 온 후에 분위기가 달라졌어. 일이 다 잘 풀리고 있어. 따뜻하게 맞이해주셔서 감사해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쉬웠어요. 정말로 환영해. 먹자, 먹자, 먹자! 뷔페 거의 다 끝나가. 파티를 시작해봅시다. 드세요. 꾹꾹꾹꾹. 아, 귀여워. 네가 꼭 봐야 하는데. 뷔페 말이야. 핫소스를 너무 많이 먹으면 완전 기절해버리거든. 너도 매운 거 좋아하니? 모르겠어요. 집에서 제가 주로 요리를 해서 맵기가 제 입맛에 딱 맞았거든요. 재밌는 게 난 매운 음식이 싫어했어. 근데 지금은 없어서 못 먹지. 요 작은 것이 매운 걸 좋아하나 봐. 너도 언젠가는 애를 낳고 싶니? 아마도 좋아하는 사람 있어? 고양이 있으려나? 있는 것 같아요. 학교에요. 같은 수영팀이에요. 서로 편지를 써서 각자 사물함에 몰래 넣어놔요. 풋풋하다. 그녀가 나를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아, 너무 귀여운걸? 그라우버트는 함께 이곳을 떠나기를 원해. 여길 떠나 교회 어딘가에 정착하고 싶어 하거든. 그이는 그걸 진짜 문명사회라고 하더라고. 흰 울타리가 잔뜩 쳐져 있는 곳 말이야. 물론 그때도 그이는 여전히 실대 양인지 뭔지를 항의하고 있겠지? 그에게는 모든 상황이 똑같을 거야. 나는 울타리에 둘러싸여 있겠지? 오펙, 핫소스 좀 줘. 내가 있기 전이었어요. 넌 나보다 나이가 많잖아. 그것도 엄청나게. 내가 무타지온에 있기 전이라는 말이었어. 자네는 언제 여기 왔는가?
25년 전 여름이었지? 처음으로 엄청나게 더웠던 날. 당신의 특징 목록에 엄청나게 좋은 기억력을 추가해야겠어요. 클레어는 그때 15살이었구나. 어머. 그럼 그보다 12년 전이었구나. 할아버지가 얘기하는구나. 36년 전에 논노가 왔으니 나는 정정한 38세였지. 시간이 정말 많이 흘렀어. 영원히 여름인 것처럼 느껴져요. 3살짜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고 다녔지. 새로운 친구들도 많았고 네 지저분한 손으로 친구들의 인코트를 더럽히곤 했지. 재밌는 시간이었어. 하이야, 엄마가 그러는데 논노 할아버지가 많이 좋아지셨다며? 정말 좋아졌니? 하이, 어서 말씀드려. 할아버지가 일어나서 부엌에서 차를 끓이고 계셨잖니. 정말? 정신과 육체가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게 사실이구나. 그래, 네가 와줬기 때문이야, 카이. 너를 정말 보고 싶어 하셨거든. 할아버지가 왜 아프신 거예요? 글쎄... 우리도 잘 모르겠구나. 몇 가지 사건이 있었단다. 꽤 충격적인 날들이었지. 우리 모두에게 말이야. 1년쯤이 지나서야 우린 충격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어. 할아버지는 어떻게 된 일인지 논논이 일어나지 못하더구나. 어떤 사건이요? 슬픈 얘기는구만! 파티를 주최한 사람이 건배제의도 안 했다니! 신나셨죠 아주! 맞아! 스파이크도 잘 알고 있어요. 나 시안수갑니다! 만성적인 병이 기적으로 회복됐다네. 그러니 나는 죽배를 드네. 카이와 논노를 위하여. 그만 가자. 음식 정말 맛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몸 좀 누이러 가야겠어요. 배가 너무 불러서 졸려요. 저런, 그러니 지르방. 전이 쉬게 해주렴. 우린 계속 여기 있을 거야. 원한다면 나중에 와도 돼. 성이랑 내가 몇 가지 계획을 세우고 있거든? 알겠어, 그럴게. 분이 오붓하게 뭐하고 계세요? 청명한 밤이 너무 좋아. 도 부르고 공기도 좋고 많은 예술가들이 종종 낮보다 밤이 더 생기가 넘치고 매력적이라고 했지. 늙은 파프나무 밑에 앉아있으면 늘 안심인데 잎사귀를 스치는 부드러운 밤바람에는 피할 게 없지. 자네가 잡다한 소리를 어떻게 그렇게 잘 들을 수 있는지 모르겠네. 머리 타고난 게지. 난 이제 늙었나봐. 파프는 내가 어렸을 때도 늙었었는데. 아이들이 재밌게 노는 걸 보니 좋네. 정말이야. 그렇고 말고. 할아버지께 할아버지 왔구나. 이름난 화요일 밤 바비큐 파티는 어떻더니? 할아버지가 좋아졌다는 말을 듣고 모두들 너무 기뻐했어요. 다들 제가 나타나서 할아버지를 고쳤다고 생각해요. 얘기는 안 했어요. 드라카? 드라카에나. 사랑해야. 내 오랜번 요괴는 어땠니? 아 맞아. 사람들이 할아버지가 여기 오신 지 얼마나 오래됐는지를 생각해내려 했어요. 할아버지가 모든 사람을 하나로 묶어준다고도 했고요. 그 말을 들으니 북받쳐 오르는구나. 사람들이 어때 보였는지 말해주겠니? 오펙은 꽤 어리죠? 맞아, 아마 12살일 게다. 다른 젊은 마을 사람들과 나이 차이가 애매하지. 조금 외로울 것 같아요.
그렇구나. 제가 도와드릴 게 있을까요? 상황을 지켜봐 주렴. 사람들이 그 아이에게 잘해주지 않는 것 같다면 그와 얘기를 한번 해보는 게 좋겠구나. 네가 그러고 싶다면 말이야. 얘기해줘서 고맙다, 우리 손녀. 근데 밤이 늦었구나. 피곤할 테지? 내가 피곤하니 말이다. 자자구나. 잘 자렴가이? 아, 누가 만나자 그랬는데? 미래를 즐기러 가야겠구만. 여기서 노래 부르고 있네. 말 걸지 마, 말 걸지 마! 안녕, 지르바! 기분 좋은 저녁이야. 기쁨으로 가득해요. 내가 좋아하는 곳에서 날 찾아냈구나. 기타 멋지네요. 아, 정말 괜찮지? 이 멋진 배를 만들었던 나무와 같은 나무로 만들었단다. 내가 몇년전 불쑥 떠날 때 유일하게 가져온 두 가지 물건이지. 내가 이곳에 우연히 오게 된거 알고 있니? 일주일 정도 머무를 줄 알았는데 친구들이 날 너무 반겨줘가지고 한 달이나 머물렀지. 그 다음 또한달 머물고 별안 인간미가 있었어요. 모든 사람에게는 낯선 일을 환영하는 따뜻함이 필요하니까 말이에요. 내가 방금 또 노래 영감을 준것 같아. 낯선 사람의 친절, 이미 있는 건 아니겠지? 아, 모르겠어요. 전 음악에 재주가 없어서요. 영감이 온다, 지르박! 적어놔야겠어. 내일 보자. 여긴 아무도. 저기 뭐가 있나? 똑같은 거 아니야? 똑같은 거. 맞네. 아이고. 성과 비비큐가 끝난 후에 만나자 그랬는데 이게 어딜까요? 여기 있다. 바람 좀 쐬니 괜찮아졌어? 아, 맞다. 이 문제 좀 해결해 주라. 한동안 생각해온 멜로디인데 어떻게 생각해? 나는 이걸 연주할 때 엄청 시끄럽게 해야 한다고 생각해. 그래, 완전 시끄럽게 만들어. 넌뭐 연주할 거, 연주할 줄 아는 거 없어? 잠시 피아노를 쳤어. 엄마가 밀어붙여가지고. 나는 드럼을 쳐. 시끄럽지. 그것도 좋은데, 시끄러운 게 노래에 늘 어울리진 않아. 내 목소리는 미치도록 부드럽단 말이야. 말도 안 돼. 너희가 연주하는 거 들어보고 싶어. 들을 수 있어. 이번 주에 연주회가 있을 거야. 아, 맞다, 카이. 생각해봤는데, 수영에 딱 좋은 진짜 멋진 장소가 있거든? 내일 같이 갈래? 뭐야, 불공평해. 나한테는 거기 보여준 적 없잖아. 나만의 조용한 곳이니까. 카이는 여기 잠시 있는 거잖아. 불공평해. 멋지다. 갈래. 정말 멋진 곳이야. 지도를 그려서 새벽에 갖다 줄게. 비밀은 꼭 지켜줘. 하, 하, 하. 아침에 봐. 끝났나? 뭐지? 뭐지? 놀랐네. 뭐 나타난 줄 알았네. 안 움직이길래. 애물씨가 왜안 나타나지? 날 때가 된것 불이 켜져 있어. 아무도 안 계세요? 이거 사는데요?
깜짝이야, 사람인 줄? 자면 되나? 요즘 밤에 딱 귀신 나오기 딱 좋은데 아무것도 안 나오네? 아무것도 없네. 하면 되나? 그냥 저기 아쉬운데 뭐 없나? 안녕? 인사, 경례. 뭐 때문에 민트 냄새가 진동하는 거야? 내 친구, 동료, 협력적인 보패객이 필요한 거야. 민트가? 나는 매운 성분의 과다 섭취로 인한 혈관확장 효과를 중화시킨 첨가제를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어. 하지만 성공한다 해도 연구로 개발할 수 있는 증상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지. 폭스린 같은 거? 정확해. 난 보패기 걱정돼. 흔한 해독제가 유용성이 있을 것 같아. 나도 마법의 물약을 만들어준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 이제 일을 재개해야겠어. 말 걸지 마. 뭐 없네? 자야 되나 보다. 할아버지도 자. 쿨쿨. 카이야. 뭐? 누구야? 지도 줬다. 여기 수영 장소로 가는 지도야. 기록보고서로 지나야 해, 알았지? 아, 미안해. 할아버지, 안녕히 주무셨어요? 아, 자네. 아, 지금 새벽이지? 아, 수영장 가야 되는구나, 수영하러. 같이 가는 줄 알았는데 얘 혼자 가야 돼? 기록 보관실을 화방은 뭐야? 아 진짜 원 목욕탕. 목욕탕이 있어? 아, 이런 게 다 써 있구나. 귀엽다. 불사조 꽃도 있어. 요케 씨한테 들르. 아, 아직 가는 게 아니네. 요케한테 먼저 가야 되는구나. 좋은 아침이로구나. 저기 듣자 하니니까 논노집이 황폐해진 토양을 돌보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던데 그게 무슨 말이니? 어? 어떻게 하셨어요? 섬에는 비밀 같은 게 없단다. 우리가 말해줬지. 그리고 미우도 날 여기를 데려왔을 때 말이다. 그 가정 덕분에 백과사전에 실린 의문 중 하나라도 좀 더 명확해진 게 있는지 궁금해서 말이야. 잘 모르겠어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할아버지가 이 북을 주면서 그러셨거든요?
노래나 뭐 그런 걸 불러주면 식물이 더 빨리 자란다고요. 아, 이런 말도 있잖아요. 친구한테 사랑한다고 얘기하면 더 잘 자란다는 것 같은 그런 거예요. 근데 실제로도 그랬고 특정 식물을 길러야 했는데 모조리 엄청난 속도로 자랐어요. 제가 마술이라도 부린 걸까요? 좀 돌리렴. 이 할아버지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을 테지. 그리고 생각했겠지. 그건 그냥 풍문일 뿐이라고. 사실을 말하자면 말이다. 여기서는 모든 것이 조금 다르단다. 하지만 논노의 주술로 일어난 일은 자연현상일 뿐이야. 균형과 에너지지. 그래서 망쳐선 안 된다는 건가요? 모든 에너지와 모든 자연현상은 힘이지. 위험하면서도 아름답고 말이야. 묘하게 매력적이며 끔찍하단다. 하지만 네 할아버지를 믿어야 해. 그래, 이리 또 좋은 아침에 어딜 가는 게니? 미우 찾으러요. 아, 미우라 맨날 여기에 놔두고 계속 동쪽으로 갔단다. 오늘은 일종의 기념일이거든. 내가 말할 사연은 아니다만 슬픈 이야기라는 것만 알아두렴. 미우에게 친구가 생겨서 기쁘구나. 누가 죽었나? 왜 슬픈 얘기지? 여기 어떻게 내려가? 대화를 하고 싶은데 못하네. 어? 부타지 온 정원에는 귀여운 꽃들이 정말 다양하게 피었네. 모리씨 정말 멋진 노래네요. 어머머? 조용히 노래 부르는 걸 들켜버렸네. 허허허, 옛날 노래란다. 그 식물들이 정원에서 재배하는 거예요? 아니 몇 개만이야. 대체로 그냥 노래 가사에 나올 뿐이란다. 여기선 볶음 요리에 쓸 채소를 기르고 있어. 잎채소랑 뿌리채소, 야채, 새순이랑 베리란다. 알아보니 꼭 가사 같구나. 아, 근데 너도 정원을 가꾼다면서? 네, 조금요. 그러면 널 위해서 씨앗을 좀 채집해야겠구나. 잠시 시간 지나서 다시 오렴. 최대한 마련해 볼 테니까. 고마워요, 모리씨. 간만에요. 쭉쭉. 아싸, 장미 얻었다. 예쁜 건 키워야지. 동쪽으로 쭉, 아, 서쪽이었나? 서쪽으로 쭉쭉 쭉쭉 가봐요. 하나 둘 하나 둘. 어디 있지? 근데? 미우! 미우야 어딨니? 미우야! 군대에도 없는데? 미우 어딨지? 봐야 되겠다. 자고 있는 거 봐. 야씨, 환상이 깨진다. 이 콘솔은 아주 오래된 것 같아. 어떤 게임 갖고 있을까? 나도 게임 좋아하는데. 이렇게 뭐가 많네. 모터스포츠는 이해가 안 가. 길 건너는 원숭이가 문제가 됐나봐. 왜 켜놓고 자는 거니? 으아, 또 TV 앞에서 잠들고 말았어. 아, 목 아파. 여기 미호와 함께 수영한다고 하지 않았어? 어디로 가면 될지 모르겠어. 아, 동쪽으로 가면 돼. 기록보고서 지나서. 미호한테 받은 비밀진도인지 뭔지 보면 알 거 아니야. 아니, 여기 어딨지? 이거 보셨나요? 여러분? 좋은 아침! 안녕? 해 뜨는 게 참 아름답죠? 맞아요, 무척 아름답네요. 아기처럼 곤히 잤지 뭡니까? 밥이 귀가 끝나면 늘 그래요. 배는 고기로 가득 차고 가슴은 사람들의 웃고 떠드는 행복한 소리로 가득 차죠.
한 주를 보내면 제가 가장 좋아하는 순간 중 하나죠. 아, 그거 참 반가운 소식이로군요. 노노씨가 엄마 말처럼 괜찮으면 좋겠네요. 다들 같은 심정입니다. 클레오씨는요? 예? 무슨? 컨디션이 어떠냐고요? 아주 기운이 넘치죠. 다행이로군요. 좋아요, 슬슬 눈을 뜹시다. 아, 또 시작이다, 쟤. 하지마! 기운이 넘친다니. 나 정말 왜 이러니? 에이, 꼴보기 싫어. 에휴, 꼴보기 싫어. 저. 아, 맨날 남의. 어? 와이프도 아닌 다른 사람 앞에서 저렇게 헐러덩 벗는 기야? 비밀지도가 어딨지? 일단 가보자. 버스 정류장이 어딨어요? 여기 숲밖에 없지 않나? 어, 여깄다. 아침 공기가 정말 상쾌해. 눈을 뜨자마자 밖에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런 거 너도 느끼니? 이 사람은 신선한 공기를 한껏 들이마셔야 해. 목마를 때 물 마시듯 말이야. 그쵸, 그래서 아침이 참 좋아요. 아무튼 이쯤에서 난 베리를 채집해야겠어. 훌륭한 차를 만들려고. 아까 미우가 지나가는 걸 봤어. 그 아이를 찾고 있는 거야? 금방 따라잡을 수 있을걸? 여기서 동쪽으로 갔어. 늦방면으로 말이야. 여기 있나? 미우야!